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살고 있는 48살 주선숙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애들 한두 살 때 지금 딸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15년 전에 죽었는데 기차에 치여서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거 좀 무시하고 모르고 살다가 15년이면 세월이 길잖아요. 근데 긴 시간 동안 제가 이런 걸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무당집은 잘 안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되는 일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몇 번 가봤는데 거기서 무당 선생님께서 남편이 앞으로 이렇게 맡고 있는데 일이 되겠냐고 천도제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시하고 살았고 내가 몰랐을 뿐이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해결 좀 하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애들도 좀 저한테 함부로 하고 저한테 쌍욕을 하고 뭐 저를 뭐 발로 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무당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남편이 이렇게 왕래를 해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그러고 제 마음에서도 언제부턴가 한 몇 달 전부터 우리 딸하고 방을 같이 쓰는데 나란히 이렇게 누워 있으면 우리 딸 안아보고 싶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제맘 같지가 않아서 나는 내가 안 죽었는데 왜 내가 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안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죽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신랑이 이게 저한테도 좀 그런 게 왕래가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남편 아직 천도제를 못 해줬어요. 좀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해서 그냥 남편 천도제만 해줘도 마음이 좀 한결 많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것 같아. 그동안 마음이 많이 무겁고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웠거든. 다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서 말을 못 하겠어. 좋은 곳으로 가고 이제 우리 가족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고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당신도 좋은 데 가고 이제 우리도 좀 보살펴 주라고 그런 말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그럼 신청한 사유가 뭐 남편의 불의의 사고 때문에 뭐 남편을 풀어주고 싶다라고만 나는 알고 왔거든. 네. 지금 죽은 지 15년 됐거든. 애들 한두 살 때. 아니 근데 왜 이때 동안 한 번도 안 풀어줬을까? 제가 그쪽으로 좀 잘 모르고 또 그쪽으로 잘 믿지를 않았는데 믿지 않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다반지수지. 근데 아들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아들이 저 좀 가끔 화가 나면 저 좀 저를 좀 발로 차고 막 그런 일도 생기고. 왜냐면 이 집에 시집하는 며느리잖아. 근데 시댁은 잘 모르겠고 신랑이 죽고 난 뒤로부터 시댁하고 연락 안 하고 뭐 시댁이 제사도 모르고 그렇다고 씨를 준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남편에 대해서도 풀어주지도 않고 아이들 데리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 과정이 험난하고 힘들었다는 건 선생님이 알겠어. 그러나 저 아이들은 그 집 씨잖아.
껍데기 형체만 네가 키우는 것이고 뼈줄과 핏줄 DNA는 다 그 집 것이기 때문에 생각, 천성, 길 이런 것들은 씨를 내리는 집에서 주게 돼 있어. 그런 걸 좀 무시하고 살았죠. 눈에 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믿질 않았고. 원인은 알고 그 과정을 알아야 네가 힘들게 살지 않을 건데 아이는 식감으로 신랑 집에서 DNA도 그렇게 주고 핏줄도 주고 뼈줄도 줬어. 근데 네가 너무 몰랐던 거지. 네. 그런 것들은 아예 몰랐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운명인데 그 운명에 대해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동안. 아들, 딸 다 신감인데 아들은 명이 없고 딸은 우리 같은 무속주를 갖고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 이 딸이 우리같이 무속인이 될 확률이 거의 100%가 되는데 그걸 나는 모르겠다 하고 주신은 살 수 있지. 근데 주신 네가 장씨 집에 시집 와서 장씨를 안 알아줬기 때문에 나는 며느리인 네가 필요가 없고 내가 점주해준 내 새끼한테 내가 직접 가서 장씨 집을 일으켜 보겠다고 말하면 너는 엄마의 권리 말고는 없잖아. 그런 것들도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들어보라고. 네 아들이 장가를 가서 어떤 여자를 품어서 씨를 주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나? 똑같은 거야.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시어머니는 내몰라라 하고 장씨 집은 나는 없다 하고 신랑이 어째 되든지 간에 친정이라면 눈물 흘리고 친정이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시댁이 시어자는 아예 시금치조차 시어자라고 싫다고 안 먹으면 좋겠나. 속 터지죠. 응, 그럼 장씨 집에서는 얼마나 속 터질까. 너희 신랑이 니한테 잘한 건 없지만 그 집 조상이 잘못한 건 있나. 조상이 안 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빴어도 딸이 장씨고 아들이 장씨인데 장씨 집 없다고 손바닥으로 문 닫아 놓고 이제는 아들을 직격타 주게 생겼다. 근데 15년 동안 덮어놓고 살다가 왜 이제 마음이 바쁠까? 본인이. 왜 해줘야 될 것 같고 찾아야 될 것 같고 니한테 느낌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꿈에 선몽을 주고 그런 마음이 왜 들까? 아들을 잃을 일들이 일어날 상황이 골든타임이 지금 점점점 다가오니까 뭔지 모르게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아픈 마른 신랑이라고 앞을 세워놨어도 뭔가 계속 불안하고 이런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풀어줘야 될 것 같고 알아줘야 될 것 같고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아니야? 아니야? 맞지? 네. 그래, 그게 죽은 신랑이 뭐 입이 있어 말을 하겠나? 손이 있어 너를 만져보겠나? 그래서 엄마하고 많이 부딪히고 알아달라고 조상들이 출라왕래를 하고 저 아들을 통해서 성질도 냈다가 말도 안 했다가 문 닫았다가 열었다가 네가 뭐 어디냐 언제 오냐 대답 없다. 네. 저한테 환불을 하고 그래. 때리고. 그래. 저 아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장씨 가정 할아버지 때부터 네.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했다. 할아버지 때도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 위에 할아버지 때도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너희 신랑도 자살 같은 타살의 억울한 죽음이고 그 주력줄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 DNA 핏줄 뼈줄이 어디로 가는 너희 아들한테 다 간다. 할아버지의 그 밑에 할아버지 시할아버지지 니한테. 네. 그리고 시아버지 그 다음 너희 신랑 그 다음 너희 아들 대를 이어서 벌전도 내려가는 거야. 제가 결혼할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됐다고 했으니까 시아버지도 좋게 안 돌아가셨다. 그 위쪽으로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없으면 무당을 통해서 알면 되지. 무당을 통해서 알면 되지. 우리가 귀신밥 먹는 사람인데 안 그래?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지.
사실 니도 그게 궁금해서 오늘 나를 부른 거 아니야?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애들도 저한테 막 폭력적으로 하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원인을 밝히고 과정을 밝혀서 여기서 좀 더 엇나가면 애들이 다 집을 나가. 집 나가서 각자 각기. 근데 이 집에는 사고사, 급살, 사고사, 네. 또 뭐 전쟁통이 총칼이나 이런 거 맞아서 돌아가신 조상이 있기 때문에 네. 저 아이들한테는 사고가 늘 노출이 돼 있는 거라. 그래, 그걸 얼른 막으라고. 막고 너의 원정도 풀고 저 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명을 이어가고 복을 이어가야 여기서 엇나가게 되면 너가 아들이 사고치면 깜빵 갈 수도 있다. 왜? 살리려면 네가 안 빌어주면 너희 신랑처럼 바깥에 노출을 시켜놓으면 무슨 사고를 쳐가 무슨 명이 잃을 수도 있고 병신이 될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깜빡이라도 집어넣어놔야 되는 거야. 왜? 살리려면 어이없이 그런 경우도 억수로 많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 예찰을 해보면 본의 아니게 때린 건 저 친구가 때렸는데 나는 옆에 있으면서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 친구가 툭 넘어지면서 죽었다. 둘 다 살인죄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듯이 아들도 밖에 나가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딸도 억울한 일이 당하고 조상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억울한 마음들이 다 있으니까 그게 너한테 와서 너는 너대로 억울하고 네. 저보다 이 가정 안에는 억울한 사람밖에 없다. 억울한 죽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은 이 집안의 기운보다는 이미 사주가 너무 세서 사주에서 오는 신살의 충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은 이 장씨 가정을 살리자고 한 방에 꺾어버리는 급살줄이 너무 많고 사고살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작에 풀었어야 된다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라져야 사는 거 아이가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네가 노력한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노 무슨 말인지 알았지? 어찌됐건 저 아이들이 첫 번째 목적은 명을 이어가야 되고 두 번째 목적은 잘 성장해가지고 자기 각자 길에서 직업이 됐든 학업이 됐든 길문 열어서 가야 되고 네.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안 되겠네. 일단은 영적 예찰은 여기까지 할게요. 장씨 가든 주씨 명당에 일곱은 예. 칠성이고 이월령도 재석천왕의 길 못 열어서 예. 대대손손 빌어나던 장씨 가정이 아니더냐 그렇죠. 오늘날에 명이어주자고 들어서고 복이어주자고 들어서니 기가 차고 매가 찬다 예. 이 가정 이 명당이 성주라는 것은 집을 집 기둥을 보고 얘기를 하고 조항이라는 것은 부엌에서 밥을 해먹는 가스레인지 화덕씨 그걸 얘기한다 성주가 다 돌아앉아서 집 한 칸 없는 데다가 조항이 다 돌아앉아서 먹을록 입을록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이놈의 제자야 상자야 너를 보니 기가 차고 매가 찬다 장씨 가정에 옛날이라 그애적이라 하늘만 봐도 예불 드리고 물만 봐도 예불 드리고 산만 봐도 예불 드리고 했건만 걔 돼지만도 못하게끔 이 자궁에서 나와서 저 아이들이 명이어가자니 힘이 들고 복이어가자니 힘이 든다 오늘날에 들었을 때 장씨로 가정의 오대봉천 불사할머니 삼신할머니 합의수위에서 들어오신단다 가자 오늘날에 손부 내 손부야
자부 찾아 내가 들어서고 성부 찾아 내가 들어서서 너를 죽여보면 알겠느냐 살려보면 알겠느냐. 이 가정 이명당이 칠성님 전에 빌고 빌어서 삼천공덕 들여서 너의 신랑 씨를 빌리고 너의 배를 빌려서 저 금쪽 같은 내 새끼 세은이 세은이 점주하여 주었건만 네가 내가 명을 주니 명을 준 줄 알겠느냐 복을 주니 복을 준 줄 알겠느냐. 내가 눈 감고 이날 이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오늘날에 명주도나 세준 할머니 삼신 할머니고 내가 너 신랑도 만들었고 너 할아버지도 만들었고 너 아들도 만든 내다. 오늘날에 들어서니 개심하기가 짝이 없고 애들기가 짝이 없고 이 가장 이명당에 산도 없다 물도 없다 하늘도 없다 땅도 없다 다 덮어놓고 시아버지 때부터 다 무너져서 내 자손이 지금 저 아이 하나 바라보고 내가 들었었다. 네. 온이 온 줄을 알겠느냐 간이 간 줄을 알겠느냐 네 아무리 꿈에 선봉을 주고 자몽을 주고 알아달라고 그만큼 지기 주고 말해라 안 했느냐 네가 꿈을 해서 못했을 뿐이지 아니더냐. 몰랐다 몰랐다 하지 마라. 몰랐다라고 말하지 말한다. 꿈을 꾸며 이 꿈이 왜 이런 꿈을 꾸는지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쯤 물었으면 네 고집에 네 아망에 장시가정 다 말아먹고 국수 말듯이 다 말아먹고 이제 와서 날 부르고 날 청하느냐. 신명에서 들어서니 송곳니가 맷돌같이 갈리고 너가 주시가정 잘 되나 한번 보자 하고 내가 이를 갈고 있다. 너는 주시집 귀신이냐 오시집 귀신이냐 저기 장시집 귀신이냐 물어보자. 너가 싫다 싫다 해도 너는 죽으면 아들 난 죄로 우리 집안의 조상단에 올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구천에 떠돌거나 떠돌아서 자식 새끼들한테 계속 갱기거나 신이 맑고 고운 기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알아주는 거는 고사하고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고 저 맑은 용궁에다가 염소 한 마리 먹다가 놔봐라. 주변에 피비린내 나나 안 나나. 그런 식기란데 그 집은. 다가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 기운이. 그러니 신에서는 뒤돌아 앉아 있고 신명에서 뒤를 돌아 앉아 있으니 명기가 없고 너 그 집에 웃을 일이 없고 재밌을 일이 없고 상문이 나서 사자가 진을 치고 있으니 아버지도 이꼴 저꼴 몰라 속 터지고 내가 죽고 싶고 엄마도 맨날 죽을 지경이고 너도 아이고 이래 살면 많어 맨날 죽을 것 같고 아들내미는 18조팔 하면서 다 죽인다고 설치고 딸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게 3-4년 됐다고 그전에는 이만큼까지는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찌되었건 장씨 가정에 이 선생님이 불러서 왔지 너의 공덕으로 온 거는 아니다. 왜? 저 아들 자손 살리자고 하니 신이 안 들어올 수가 없고 지금부터 네가 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똑바로 길을 알고 몰랐는 거는 내가 용서한다. 지금부터 네가 알아가고 다가오고 닦아온다면 저 아들과 딸을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저 딸한테 간다. 우리 세월이한테 가서 이런 선생님처럼 지 명은 지가 지키고 애미도 안 지켜주고 애비도 안 지켜주고 할매 할배도 안 지켜주고 하면 이 조쌤처럼 신이 내려서 이 자손은 이 자손대로 지 명을 지키고 가고 저기에 지 동생 지키고 가라고 내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 내리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네가 잘한다면 내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왜 네가 받쳐주는데 네가 깨우치고 알고 닦아오는데 내가 저 세은이한테 가서 꿈을 펼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명이 없어서 명 살리자고 신이 오고 복이 없어서 복 살리자고 신이 오는데 네가 명도 이어가겠다고 빌고 복도 이어가겠다고 비는데 저 아이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거야 저거야 있겠나 긴 날은 짧게 잡고 짧은 날은 길게 잡아 후에 지가 나를 알고 닦아온다면 먹을 녹 입을 녹에 건강에다가 효자 중신을 내가 만들어주자고 길문 열자 들어섰으니 오늘은 이만큼 풀고 잠시 잠깐 명다리 닦아가고 복다리 닦아가겠습니다. 가자.
아, 여보. 신랑이 죽었을 때 차에 바쳤는지 네, 어디 큰 거에 바쳤단다. 네, 기차에. 시신을 온전했나? 아. 그 팔다리가 다 없단다. 팡 다 터져가지고. 조금만 이 선생님이 이 시신을 모아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 신랑이 이렇게 이 자살하려고 그 달리는 차에 뛰어들기 전에 신랑이 친구가 됐든지 집안이 됐든지 성문에 갔다 왔지. 그건 모르겠어. 말 안 했어. 보니까 이 신랑이 친구인가 누군가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으면서 자기가 시신 수습을 해주고 왔네. 아, 그래. 거기에서 성문 주당에 들었다니까. 내 아버지 죽은 3년 달상도 못했는데. 이 신랑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죽은 탈상도 제대로 다 못했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내 친구가 또 그렇게 사고사, 자동차 같으면 사고사 죽었는데 그 시신 수습을 신랑이 하러 갔단다. 그리고 신랑이 직업이 뭐 쇠를 만지는 것이었나? 다리 공사. 응, 다리, 쇠, 네. 시멘트 네. 이런 거. 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철물마적이라 그러거든. 쇠덩어리를 우리가 무속에서 선생님이 철물마적이라 그래. 나무는 목신이라 그러고 그건 들어봐서 알지? 뭐 목신에 걸렸다. 그게 있다. 근데 네 너무 모르니까. 그럼 이 철물에 마적 동법에 신랑이 걸린 거야. 내 친구 상문에 갔다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사자가 확 들어찼는 데다가 사자가 들어찼으니 저승사자 알제? 죽으러 가자고 꼬시는 거. 그런 데다가 사람이 목신에 걸려도 삥이 틀리고 말하자면 철물에 걸려도 삥이 틀린다. 그래 너희 신랑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자 한 가지 이유만 갖고 그랬던 게 아니고 조상으로는 장씨 가정에 아까 내 아버지 고위에 씨알배 앞을 썼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직업으로는 쇠를 다루고 흙을 다루면서 철물 마적에 내가 걸렸고 내 친구가 사고사로 쇠덩어리 차하고 부딪혔으니까 쇠덩어리 아이가 거기에 부딪힌 상충사를 내가 안고 거기에 들어오는 상문도 내가 안고 거기에 들어온 사자도 내가 안았으니 이 한두 가지냐. 그래서 내가 뛰어 들어갔고 그 쇠덩어리한테 부딪혀서 죽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유를 따지자면 내가 그랬다. 내가 니하고 이렇게밖에 못 살 것 같았으면 다를 잘해줄걸. 몇 년 살도 못하고 향기도 다 못 맡아. 봐. 남편이 그런다. 향기도 다 못 맡아보고 니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니는 새끼 나가지고 니가 나를 다 알지도 못하고 씨만 뿌려놓고 흔적도 없이 내가 살았어. 그래서 니가 너무너무 나를 원망하고 왜 그랬냐고 이 새끼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갔냐고 이유라도 알고 싶다고. 아니냐? 맞아요. 응.
내 보고 씨발 어떻게 하라고 이걸 다 이렇게 벌려놓고 갔냐고. 내 죄는 내가 닦고. 내가 애비 노릇 못하고 니한테 아무것도 못했는데 저 자식이 저렇게 날뛸 줄은 몰랐다. 내가 죄가 있다면 숙이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했고 아바의 노릇도 제대로 못했고 우리 집이 시집아가 고생만 시키고 누가 뭐래도 나는 니를 사랑한다. 사랑했다. 내 새끼들 사랑하고. 근데 표현력이 좀 없어가지고 신랑이. 응? 선생님은 통해서 이래 말을 하는데 원래 신랑이 표현력이 좀 없다. 응. 그냥 표정에서 그냥 좋으면 그냥 이렇게 보고 이래지 뭐 말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맞지? 응. 내가 딴 거는 뭘 몰라도 저 새끼가 미쳐가지고 너를 너한테 그래 하는 꼴은 내가 못 보지. 내가 이것저것야 걸린 게 있다면 오늘은 책임지고 내가 다 닦아가려고 왔고 내 욕심 이렇게 만들어줘서 선생님이 어찌 됐건 간에 일신이라도 보호받고 네 품에 안겨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옛날 생각도 해보고 저 새끼들이 언제 저렇게 컸는지는 몰라도 내 없이 네 없이 저 새끼들이 태어났겠나. 나쁜 놈 새끼들. 응? 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 놓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응? 내가 조금씩 닦아가지고 하루가 지나면 좋아지고 한 달이 좋아지면 되고 1년이 가면 또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 내가 그때 뭐가 씨가 미쳤는가 없습니다. 소리 나올 때까지 니는 잘 버티고 응, 이 선생님 말 잘 믿고 내 말 잘 믿고 따라오너라. 금방 좋아지긴 안 해도 표가 나도록 해줄 테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네. 많이 사랑했다. 우리 좋았을 때도 있었잖아. 한번 안아보자. 신랑하고 또 잠깐 만나서 또 신랑 또 생각을 또 전달받아서 아주 오랜 시간 만에 만난 건데요. 15년이잖아요. 잠깐 잊고 있었던 남편에 대한 뭐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좀 떠나보내기 조금 너무 아쉬웠고 안타깝고 신랑 이제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어서 신랑 생각대로 제가 그렇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선생님하고 계속 이렇게 교류할 수 있으면 해서 할 수 있으면 계속 교류하면서 선생님한테 조언을 좀 구해서 선생님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좀 잘 따라가면은 좋은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서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이제 빌고 예, 기도하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례자는 어떤 게 가장 문제인가요? 잘못된 믿음이 신념이 생기면 이 귀신의 가물이나 조상 가물에 들리면 본인은 정상이라 하는데 생각이나 마음이 딴 세상에 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났음에도 인지, 그러니까 인정,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사례자였습니다. 아들한테 와 있는 거는 굉장히 큰 타살의 억군이 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면 이런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구술을 했어도. 그래서 그걸 인지시켜주는데 좀 많이 힘들었고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저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명과 명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엄마가 공덕삼천을 잘 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허튼 곳에 제밥에 신경을 쓴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인지를 충분히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가르쳐주고 그다음 경고하고 일러주고 지금 오늘 했던 상황이 그런 상황.